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저희 일부 몽골 구독자분들이 네, 오랜만에 제가 몽골힙합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게끔 예, 이 영상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또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영모지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인데 영모지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입니다. 타타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울란바타린 누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올바른 발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썸네일에 Tears of UB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울란바토르의 눈물 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피처링의 영모지와 긴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타타르라는 아티스트 처음 들어봐요. 근데 검색을 해보면 약간 오지의 느낌이 풍겨지는 오스쿨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룹인 것 같아요. 요즘 영모지의 폼이 진짜 좋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요즘 몽골힙합에 뭐 누가 핫하냐 뭐 물었을 때 영모지의 이름은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저는 모지의 팬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뭐 가사도 모르고 이 아티스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정보가 없지만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타타르 울란바타린 누림스 Tears of UB featuring 영모지 인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확실히 울란바토르의 3-5가 있는 힙합 음악들이 많죠? 몽골에는 특히 그래요. 울란바토르에 대한 주제의 헤파 음악들 많은 것 같아. 참 보면 신기해요. 각 나라마다 이런 로컬 바이브가 있는 힙합이 있어서. 제가 막 감탄을 하는 모습들을 일부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사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데 플로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 래퍼가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어떻게 높은 느낌으로 운용하는지가 느껴지니까 영모즈의 플로우는 진짜 끝내줍니다. 특히나 그 낮게 깔리는 그 목소리에 굉장히 하드한 플로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야 참 대단해요. 뭐 뮤직비디오 디렉팅부터 뭐 랩 스킬부터 다재다능함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몽골에서 가장 핫한 래퍼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훅 라인 들으면 되게 좀 특이하다는 거지. 긴진이죠. 오랜만이네요. 긴진의 매력은 역시나 몽골의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고 오는 래퍼니까. 저는 근데 이 트랙에서 긴진의 이런 타이트하고 하드한 랩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야, 사실 긴진의 느낌하면 예전 음악들 막 비교해 보면
약간 미국으로 치면 더티 사우스 래퍼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있었거든요. 더티 사우스 래퍼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뉴욕 스타일처럼 뭔가 플로우가 하드하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좀 뭔가 뉴욕 래퍼 같은 느낌으로 랩을 뱉네. 뭔가 젊은 래퍼들이 약간 오지 래퍼들의 곡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야. 그쵸. 제가 몽골이 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어떤 특징 같은 부분들이 이런 래퍼들한테 다 있지. 되게 좀 마초적인 느낌이 있는. 이분도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올드스쿨 스타일이잖아요. 아, 3인조 랩 그룹인가 봐요. 오. 기본적으로 몽골 래퍼들의 어떤 플로우 스타일이나 발음 체계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들어보면 곡 이거 은근히 중독적이다. 비트도 되게 특이해요. 약간 그 몽골의 로컬 바이브도 느껴지면서도 좀 특이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저는 이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확실히 오지 래퍼들이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후배 아티스트로서 이제 영모즈의 긴신이 참여한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스1에서 영모즈의 벌스는 역시 모지의 팬이라는 게 참 이런 벌스 들으면 역시 모지다. 제가 옛날에 모지의 어떤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항상 모지의 랩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극찬을 하곤 했었는데 비트의 분위기랑 모지의 랩 스타일이 좀 잘 어울렸던 느낌도 있었고 의외로 저는 긴신의 굉장히 하드한 플로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했어요. 약간 뉴욕 래퍼들 마냥 플로우 뱉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보니까 연출 관련해서도 이제 영모우지가 참여한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곡도 만들어야지,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모두 셀프 프로듀싱으로 스스로 해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히트곡들도 많이 갖고 있지.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영상이 영모우지 채널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모우지가 몽골 힙합에서 확실히 전성기? 프라임타임을 맡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야, 진짜 멋있긴 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몽골 힙합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저희 막 솔직한 느낌들을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로컬 바이브가 당연히 느껴지죠. 느껴지는데 확실히 좀 섬세한 트랙보다는 거칠고 약간 날카로운 곡들이 많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래퍼들의 어떤 기본적인 래핑 스타일이나 몽골어 발음 체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강인함? 약간 그런 것들이 막 느껴졌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이 곡에서는 극대화되지 않나. 저는 세상에 다양한 스타일의 힙합이 있고 이미 나올 만한 스타일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바이브의 곡을 들으면 아직 남아있고 더 보여줄 수 있는 힙합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